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자년 10월 7일, 양력으로 2020년 10월 7일이며 음력으로는 경자년 8월 21일 올시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쉬셨습니까? 금년 경자년의 추석은 여러 가지 비대면과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며, 얼마나 곤란하시고,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광화문에는 차량벽이 처지고, 조상 묘소도 친척들과 더불어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과...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금년 추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대산에서 추석에 대한, 음, 조상에 대한 천도를 신도들과 같이 하고 대중들과 같이 해서 지금은 추석을 연휴를 잘 보내고 오늘 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지금 단풍과 더불어 어, 한참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 문화축전이 10월 6일 어제부터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박항수와 또 단풍철이 되면 은 봄철이 되면 은 오대산은 인산이해를 이루고 월정산은 많은 신도와 아, 대중들이 와서 어, 법당을 참배하고 상원사 정멸보궁 등 선제길을 이렇게 도량을 참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자년은 참으로 우리 국민이 세계 70억 인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약 10개월에 걸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어려움이 닥쳐있는데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원력과 신심과 그러한 여러 가지 준법 사항으로 인하여 이만큼까지 편안하게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승은 오대산에 출가하여 오늘에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러한 부분은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절대적인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오천 역사를 통틀어보다도 국민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훌륭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생활할 때, 거기에 따라서 국가도 운영이 되며 정치 지도자들도 이렇게 같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이후부터 세계 70억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한반도도 거기에 맞춰서 비대면과 여러 가지 그러한 국민 방역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종교의 지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 오늘의 주제는 종교란 무엇이며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히려 종교 지도자나 성직자가 국가, 국민을 염려하고 철학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역, 역, 역산하여 국민과 국가와 사회가 오히려 종교를 염려하고 있으며 종교 주도자를 의심하고 있는 이러한 생, 때이 때이 때문에 이번 주제는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를 신봉하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은 자기가 실천적으로 특히 성직자인 경우에는 실천적으로 인격 완성과 인간 완성, 국민들의 품성과 국민들을 껴안는 그러한 국민 속에서 종교가 있는 것이며 국민 속에서 성직자가 있는 것이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이며 따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종교가 바로 설때그 나라가, 그 나라의 정치 도전이나그 나라의 국정 운영이 잘 되는 것인데, 어느 종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종교에서 국민과 구,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세력과 조직과 어떠한 그런 속에서 어, 운영이 되고 신앙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나스님께서 말씀을 하여 놓으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불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강론하면서 고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경자년은 중국 후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마스크로 전 인류를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가는 또 광화문에 차량 철벽을 해서 차량 산성을 쌓아놓고 국민들의 그 또한 그러한 것을 통제를 하고 또 추석 성면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제한된 그런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우리 경자전 추석은 우리 국민 전체의 국민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순으로 해가지고 잘따라줘서 커다란 사건, 사고와 커다란 그런 것 없이 다행히도 추석절을, 연휴를 이만큼만이라도 잘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종교를 신봉하고 믿는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헌법과 법 속에서, 계율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종교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자성하는 그런 뜻으로 과연 종교라는 게 무엇이냐? 성직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종교를 파자 하면, 갓머리 밑에 보이시자, 갓을 보였다 그러면 최고의 진리와 최상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보였다는 것으로 마루종자를 씁니다 교는 가르칠 교자인데 효도여원의 그런 문화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효수라는 것 거기에 따른 것이며 글을 문늬는 글자를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어떠한 종교이든지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면서 최상의 어떤 그런 진리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어떤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을 믿고 신앙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인가? 이거이 길을 개도하고 이 길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종교의 근본 뜻인 것이며 거기에 매달린 성직자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세례를 과시하거나 조직을 과시하거나 어떠한 정치 집단에 편성하여 이렇게 가는 것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5천 년 역사 속에 신흥 종교와 사특한 종교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 현혹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니네 종교, 내네 종교가 아니고 심성이 하도 착하기 때문에 원래 타르스님께서도 덕을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5천 년 역사 동안 많이 가졌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항상 덕을 숭상하면서 훌륭함을 간직하면서 가정을 다스리고 지역사회를 다스리고 국가사회에 동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역사를 보면은, 박경리 여사의 토지 문화를 보더라도, 모든 역사 소설을 보고 보더라도, 경주 최부자집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도, 그 당시에 천석국 만석골을 가면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벼슬 나가되 진사 이상은 나가지 말아라. 출가에 시집 온 따님이나 아들들한테 비단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러한 철학이 있는 그러한 국민인 것입니다. 외정시대 임시정부를 설립한 선지식의 그러한 분들도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런 것을 처분을 하여서 임시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보이지 않게 도움을 준전 집안이 파산이 되고, 그러더라도 국민을 일깨우는 그런 곳에 지도자가, 수많은 지도자가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천도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우리 민족은 특정 종교와 특정 어떤 그러한 조직과 논리에 관망을 하면서 무엇이 먼 미래의 한반도 먼 미래의 앞길인가 이것을 항상 근심을 하면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쳤으며 그때마다 4 3 4트레이든지4 1 9이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것에 국민으로서의 평국민으로서의 평민들이 저항해온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의 역사적인 모든 부분의 외침을 받아서도 그러한 적의 일이나 임기 내란이나 이럴 때에도 특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평민 속에서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며 그러한 선근 종자 덕을 숭상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면서 희생을 하면서 그 희생 속에서 이 국가를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태산 산중에 출가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K방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정치 두자들의 행동들과 종교 지도자 성직자들의 이러한 성품과 품행을 보면서 적이 나라를 걱정할 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부 종교 오를 갖는 분들이, 일부 성지자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5천 년 역사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효를 저지른 것이며, 이런 곳에 매몰려서는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번 추석 명절을 한가위 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과 가솔과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둥근 달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노대산에서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 주소서.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일부 정치 지도자나 일부 종교의 성직자가 아니고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은 바로 평민 기층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평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누리고 무엇을 무엇을 생각하고 자기 가솔과 국가와 미래를 염려하고 사느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대산에서 추석 한가위 둥근 달을 보면서 팔각구청 석타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는 종교를 갖는 성직자로서, 종교가 이 시대의 국민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국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가, 국민이 삶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미래를 염려하는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행동 하나하나에 국민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며 삼천리 반반 곳곳에 사찰과 교회와 성당과 모든 종교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사회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국가사회에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일부 정치 집단과 매몰되어서 아니면은 자기의 교회와 성당과 종교의 제도와 조직의 편승이 되어서 그것을 확장하는데만 뜻을 두지 두면은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 말발 우속에서이 나라를 구한 그 시대를 보십시오. 국민이 모두가 모여서 천국이 초토화되고 이럴 때, 우리 민족은 서민, 노비, 국왕 모든 사신, 대신들이 강화다로는 적은 섬에서 전혀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팔만대장경 장경을 조각을 하면서 무엇을 노렸습니까? 부처님이시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 나라를 구해서 이 나라는 참으로 착한 민족이며 한 번도 외침을 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의 불교의 세계 문화 유산인 장경인 것이며 그러한 정신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삼천역에 그 지역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사찰이며. 절인 것입니다. 또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거의 멸하다시피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스님들은 보이지 않게 독립 자금을 모으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도우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같이 행동해서 그 외침을 막았던 것입니다. 6.25 사변 때는 어떻습니까? 한강 철류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제가 살고 있는 오대산 월정사도 아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한 이런 곳에서 오늘의 월정사가 있듯이 한 불교가 새롭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편에 서서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의 먼이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이 종교의 진정한 뜻인 것이며 종교의 본질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노나라 개강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대안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멀것시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뭐라고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느냐? 환 불과이, 환 불균이 환불과이, 환불균이 과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물자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식량이 적은 곳에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염지하지 말라. 다만, 고르게 나누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라. 공한 조각이 있으면 그것을 고르게 7년 대안이 들어서 전부가 죽고 아사하고 고사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을 고르게 나누지 못한 곳에 뜻을 두지 고르게 분배하지 못한 곳에 뜻을 두지 다른 곳에 적다는 것을 논하지 말아라. 불안과의 환 불균이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 명에 대한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있고 만 명에 대한 음식을 가지고 있고 그 내에는 또 부동산 문제로 아파트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 과제로 대두옥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일부 정치지도에 들리는 얘기는 아파트가 두 채, 세 채가 있는데도 투자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 일부 국민들이 그러한 부의 축적을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사안보다는 공안을 중시하고 공적인을 중시하고 전체의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 5천만 8천만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수도 이전 문제와 아파트 투기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내에서 3차, 4차 추경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과 여러 가지 분배의 과정에서 이럴 때, 어려울 때그 나라 국민을, 국민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국민들이 단합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공안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느냐 매점매석하고 몇사람의 어떤 그런 적이로 국가가 운영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말에 고려 말에 우리 민족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때의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수많은 의침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그런 것을 겪어와서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칠0억인구하더구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저는 탄허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 국민의 미래는 밝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국민들은 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니일 내일 아니고 사특한 개인의 사안보다는 공적인 난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전 가족이 산소나 집안에 모여서 오롯이 모여가지고 가설과 그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평안과 먼 미래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교통수단과 모든 그런 부분은 비대면과 심지어는 산소까지도, 어, 참배하는 것을 절제를 하고 국민은 이런 것에 전부 따라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한 데서는 헌법과 법이 있는 것이며 종교는 종교 단체에 대대로 규율과 어떤 그런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로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 국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종교는 종교 지도자로서 이 같은 계율과 규율을 지키면서 사택함을, 사안을 막고 공안을 대두시켜서 그 시대의 국민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뭉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오늘까지 엮어왔습니다.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 국민들을 높이 보는 것이며, 이 국민성의 도덕성에 감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분들은 적게 가진 분들은 분배의 뜻을 두어야 되고, 국법을 준수하고 종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때그 시대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성철근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경이나 타하노 스님이나 그 시대의 바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일부 사택한 종교와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는 아닙니다. 자기 요의했던 조직과 논리와 교세 확장과 신도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는 그 시대의 오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태선 장려교나, 오대한 사건이나, 금년에 신천지교나, 또 어떤 그 종교 집단, 이란 부분에 종교의 본질이 염려가 돼서 오늘은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종교도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종교를 잘 운영 못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돈벌이 하는 것 경제가 있고 철학을 세우는 그런 경제가 있고 종교로서의 역할 인간은 누구나 만능한 불변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마다 지적하면서 같이 걸어가며 계도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라고 서 저는 꼭 사찰이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사회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를 버리고, 희생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아니면 불우한 이웃 단체에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얼마든지 종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성직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국가관이 성취가 되는 것이며 국가의 먼 미래가 총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하나의 종교인 것이며 종교도 하나의 경제인 것입니다. 철학이 없는 경제 종교가 없는 경제 돈벌이만을 위하는 경제가 경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특히 인류문화의 극대극에 있는 금년 경자년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천국민이 지금 마스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가 사는 가정에서 무엇이 진정한 종교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가정을 위하고 그 지방을 위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하고 이 국가를 위하는 것인가? 그 무엇이 우리의 자라는 후손들을 위한 이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꼭 불교만이 아니면 기독교만이 천주교만이 유교만이 향교만이 특정 종교만이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러한 성직자와 덕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시민 단체 활동도 하고 교도소 교정 위원, 경성 활동, 갖가지 지역 사회의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번에는 또 내일 모레 오늘 이제 농민 기본소득 강원도 추진위회를 설립한다 해서 제가 상임 대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장에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정신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정신으로 아니면 마리아님께 기도하는 정신으로 우리 이 금년 경자년을 설계하고 계획하도록 그러십시다 오늘 추석을 이만큼이라도 잘 보내고 여러분들 소승의 법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거의 탄억 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